의원님, 제이 컴퍼니, 네, 제이, 바로 인터뷰 하실까요? 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오늘 같이 이렇게 걸으셨잖아요. 네, 제이 컴퍼니 가족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이 컴퍼니 가족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이현주입니다. 네, 아니, 아까 오늘 제가 질문을 몇 개 준비했는데, 그것보다 이걸 먼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재명 당 대표님하고 걸으면서 어떤 이야기 많이 나누셨어요? 아, 이제 이 상황, 지금의 현재 전국에 대한 상황 얘기 잠깐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지금 막 굉장히 그 시끄럽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네. 얘기를 나누지 못했고, 아까 네. 이제 우리, 민주노총 위원장이 있으셨잖아요. 네네네. 또 뭐 그 노동계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 저, 윤석열 정권. 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이제 쓰러져 가는 그 과정에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팡 하고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의 이제 이 지금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서 네. 몇 가지만 줄여서 할게요. 네네네. 이번에 언중유골이라는 유튜브 개설하셨어요. 7월 네네네. 1일날. 네네네. 그래서 벌써 7,000명 구독자 계속 늘고 있죠. 네네. 근데 벌써 그렇게 며칠 전 방송에서 소통하다가 눈물 흘리시면 모습을 봤어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사실은 조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아시다시피 네. 그냥 이제 저는 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이현주. 맞아요, 이현주. 네, 그냥 이현주 이름 석자로 네. 정치를 해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지지를 쭉 해주시는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 조직과 어떤 세력, 네.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힘으로 쭉 왔으니까, 네. 사실 크게 뭐 힘든 줄 모르고 왔었는데, 네. 얼마 전에 제가 원외 지역위원장 네. 모임을 딱 갔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당에 제가 네.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뭘 네. 믿고 나왔냐.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국민을 믿고 나오고 우리 당원들을 믿고 나오는 것이지. 그죠? 내가 어떤 누구의 세력, 그 다음 누구 조직,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조직책 있잖아요. 네. 그죠? 어떤 지역에 조직책이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나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저는 공중전하고 이런 유튜브하고 방송하고 TV 나가고 라디오 나가고 이렇게 해서 대중들이 우리 국민들이 당원 여러분이 그냥 사랑해 주시면 그걸로 이렇게 이현주 석자로 정치를 해왔는데 조직책 이런 것도 없고 제가 뭐 돈봉투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옛날 정치고 저는 그런 정치 안 해왔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믿는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잖아요. 이제 당원 주권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는 개파 그런 어떤 라인 그리고 어떤 그 조직책 이런 정치의 시대가 끝난다. 그리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당원 주권주의다. 그죠? 그래서 당원 중심주의가 정착 때 가면 이제는 개파로 뭐 라인으로 오다 내려가지고 하는 거 지금 거의 막판, 막바지다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네. 한번 봐라. 내가 이현주가 그냥 이름 석자로 그리고 민주당에서 권리당원들 지지받아서 당선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네. 그렇구나. 그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 대표의 당원 중심 그런 거랑 똑같네요. 네. 개파 정치는 확실히 없어져야 될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질문 두 개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시면 제일 네. 먼저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실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제일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저는 최혜성병 최혜병의 죽음 그리고 수사 외압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최혜병의 수사 죽음과 수사 외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이것이 로비하고 관계가 돼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런 국가의 어떤 국방의 의무 그리고 국가 기강 문제를 갖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살인 사욕을 가지고 완전히 지금 교란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왕이면 수석 최고위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3번 네. 이현주를 왜 픽업해야 되는지 네. 강한 PR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가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는 거 제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앞장서서 싸워왔습니다. 그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민주당의 어떤 누구도 사실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싸워온 사람 민주당 어떤 의원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쪽에 있으면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징계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윤석열 정권하고 가장 먼저 가장 앞장서서 오랫동안 싸워온 사람이 저고 모든 분야에서 싸워왔습니다. 경제, 안보, 또 이런 정치, 정의와 관련된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다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싸워왔는데 그것이 저 개인적인 제가 뭘 당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권이 이현주를 핍박하거나 저한테 불리익을 줘서 내가 그것을 떨치기 위해서 내가 그 불리익을 안 받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런 불리익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부당함과 불의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제가 앞장서서 싸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절대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정치를 하는 한 내가 앞장서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해관계랑 상관없이 저는 싸워왔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워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사라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떻게 싸워왔는가를 보면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저는 지피지기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내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저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 안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저 중에 누가 착한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지도 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누구를 설득하면 누구를 설득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누구를 우리가 타협을 볼 수가 있는지 누구는 믿으면 안 되는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누군가하고 협상을 하거나 누군가하고 전쟁을 해야 할 때 상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휘부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저 이현주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려면 우리가 좁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대까지 뻗어나가서 우리가 주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파이를 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될 때 우리가 진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주류로 만들 수 있는 민주당을 대한민국의 주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현주다. 왜냐? 저는 영남 지역, 영동 지역, 그리고 민주 보수 세력, 그리고 2030 세력,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조금 친하지 않은 세력까지도 저에 대해서는 약간 이 경계심이 약간 낮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 출신이기도 하고 제가 그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제가. 그래서 그들 중에서 말하자면 합리적인 민주보수 세력, 합리적인 2030 세력, 합리적인 영남 세력들의 얘기를 이현주만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제가 그들을 흡수할 수 있고 제가 민주당을 주류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중에서 최고위원 나온 사람들 중에서 경제인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먹사니즘입니다. 네.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먹고 사는 얘기를 해야 젊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런 먹사니즘을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바로 이현주입니다. 제가 AI 얘기도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2030 세대한테 비전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가면 민주당하고 같이 가면 우리가 일자리 만들고 우리가 산업을 융성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주고 자 우리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류가 될 거야. 우리랑 같이 함께 전진하자.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남을 비판만 해가지고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대안으로서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현주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이현주 의원을 응원하시는 분이 딱 이거 한 말씀 드리더라고요. 네. 변치 않고 끝까지 지금처럼만 싸워주십시오. 네, 네, 이게 우리 구독자들의 네. 그 이야기였습니다. 네. 끝까지 해주실 네. 거죠? 네, 네. 제가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 자, 전략 자산입니다. 이현주.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네.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네. 이렇게 구해온.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고민 끝에 구해온. 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같이 오게 된 전략 자산인데, 전략 자산이 어떤 분들은 내가 익숙하지 않다. 그죠? 네.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자기가 익숙하지 않다고 전략 자산을 안 쓰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죠. 녹이 씁니다. 녹이 슬어서 전쟁은 집니다. 전쟁이 지금 났으면 내가 익숙하지 않아도 그 전략 자산이 정말 뛰어난 거면 성능이 지금 써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전략 자산이 내가 익숙한지 안 익숙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효능감, 승리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현주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곧 있을 청문회에서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아쉽게도 법사위원장 탈락해가지고요. 네, 법사위원장 그때 제가 이제 못 되고 또 다른 분이 이제 되셔서 제가 또 저는 이제 산자위 그 석유 개발 그 비리 때문에 전 산자위로 갔는데요. 이제 그래서 청문회는 제가 멤버가 아닙니다. 이제 다만 제가 지도부에 가게 되면 제가 청문회는 안 가지만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최상묘 특검 문제 그리고 그 수사 외압 문제 그리고 이 로비 문제 이것은 누구보다도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작전을 잘 짜서 함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전 짜는 데는 아주 전략 짜는 데는 또 귀신같이 잘하기 때문에 열심히 함께 법사위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네. 네. 해병의 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